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한번 이제 자, 인장등록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장을 어떤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자, 크기나 아니면 이제 자, 법도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 인장을 바꿨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뭐를 해야 될 건지 이제 제재가 셉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이제 법률 16조의 도장을 여러 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쓸 도장을 시군구청에다 등록하고요. 그 도장만 날인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그래서 이제 이름 쓰고 도장만 꼭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자, 이름도 꼭 써야 됩니다. 괜히 또 귀찮다고 컴퓨터에서 그대로 뽑아 쓰거나 아니면 또 고무위로 푹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본인 이름 쓰고 아예 그냥 칸을 공백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뽑아내지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장을 등록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바꿀 때는 변경 등록 자, 7일 이내 바꿔서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꼭 크기가 있다. 크기가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 크게 안 내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아, 뒤쪽에 이제 96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뭐 인장 등록의 의의는 그냥 간단히 봐도 괜찮습니다. 뭐 저런 의의는 안 나올 정도인데 나중에 우리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개업한테 좋지 않는 일이 바로 인장. 요거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또 뭐 도장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지 뭐하러 그렇게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도장을 꼭 찍게 하는지 요거 좀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가 이제 인장 등록은 언제 등록을 할까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를 개시하기 전입니다. 첫 번째 줄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 개시전, 보증 설정도 업무 개시전, 그리고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전, 딱 세 개가 모두 다 업무 개시전입니다. 우리 저 번째 저 끝에다가 고용신고까지 해서 업무 개시전. 대신에 이제 인장 등록은 여기는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지금 이제 또 편해진 게 전자문서로도 아직은 쇼문제 안 냈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안 가고 저 도장 요걸 쓸래요? 라고 바로 도장을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은 안 나와 있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카톡 같은 걸로 이제 사진으로 찍어다가 6장 찍을래요 해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만 그런 거 아니고 소속도 가능합니다. 소속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개 보조는 등록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 중개 보조는 계약서 못 씁니다. 뭐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 시원하는데 아무지도 못합니다. 커피 타고 청소만 해라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아래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참고사항도 뭐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할 인장. 자, 등록할 인장의 크기 같은 것을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은 크기가 없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치까지 아래 보시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 그 법률하고 이제 그 아래 이제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이 두 개 법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하고 주민등록법. 이런 법률도 꼭 바꿔볼 것 같은데 아직은 한 번도 안 바꿔봤습니다. 주민등록법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주민등록표에 문장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 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성명이 나타나. 문장 계속 읽어보시면 도대체 뭔 소리 안 돼? 라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등본에 다 본인들 이름 있잖아요. 근데 그 성명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도장판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장파라는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아주 읽어보다가 팍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법전에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걸 해석해 주면서 보습하고 이런 식으로 법전에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는지 아주 정신없습니다. 그냥 도장 파다가 등록해라. 그러면 될 건데 그걸 또 이제 아주 문장도 얼마나 고민했으면 저런 문장이 나왔을까요? 정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게 도장 파면 나타나니까 그 나타난 인장을 그리고 이제 그 크기를 바꿨습니다. 절치를 10으로 바꾸고 30을 40으로도 바꿔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숫자 또 바꾸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막 5라고 바꾸려나 10으로 또 바꾸려나 그입니다. 얼마라고요? 7. 그러니까 행운의 숫자가 7입니다. 그 7mm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도장의 크기를
잘못 맞춰놓으면 그 도장도 저기 또 쓰레기통이 또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냥 여기저기 쓰레기통이 들어갈 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막 도장 막 주먹만한 걸 파다가 등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기도 어려울 건데 얼마라고요? 바로 30mm입니다. 30mm. 요걸 또 40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적으면 얼마고요? 7. 자,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크면 얼마다? 30mm 이내. 근데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은 딱 중간 정도 되는 바로 한 18mm 정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20mm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도장은 여기 크기 안에 다 들어가요. 이거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내 인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 법인은 크기가 없다. 저렇게 이전에는 인감증명법, 인감도장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사용할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깨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집어 던져도 괜찮은 것. 이 정도를 꼭 쓰셔야 됩니다. 괜히 또 옥도장으로 등록해놓으면 이제 쓰다가 아주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건데 그거 괜히 또 쓰다가 보면 이제 옆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정도니까 한번 써보시면 금방 안다는 겁니다. 좀 목도장이 제일 편해요,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냥 싸구려 그냥 막도장 쓰시면 또 안 되고 게임입니다. 이제 97페이지 보실까요? 근데 법인한테는 아직 안 내봤는데 법인한테는 7mm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한테는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7mm에다가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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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글자가 아주 여러 글자 들어갈 건데 거기다가 크기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준다. 그죠? 생각해봐라. 여기도 3cm도 부족액입니다. 아주 한 30cm는 돼야 됩니다. 자, 이 정도니까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법인의 도장 엄청 큽니다. 엄청 크니까 크기 제한을 아예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이제 글자 안 보여갖고 난리가 날 거니까 적정한 크기로 할 건데 크기 자체를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하다 법인한테는 크기 없다. 법인한테는 7하고 30이 없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거 꼭 내볼만 하고요. 그럼 이제 법인 보실까요? 법인은 또 법이 다르네요. 무슨 등기? 상업 등기 유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가족이 어쩌고, 인감이 어쩌고, 아니면 또 주민등록법이 어쩌고, 절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업등기 규칙. 꼭 바꿔치기 잘합니다. 꼭 문제가 그래요.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여기는 바꿔봤습니다. 법인의 인장인데 법인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끝에 이제 97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법인의, 그 법인 위에다가 대표자 X. 정말 시험장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풀어야지. 긴장하니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인 법인 그렇게 나눈다고 민법은 잘하는데 왜 법령에 와갖고는 헷갈린대요 하면서 자주 낸다는 겁니다.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 대표자가 절대 아니다. 여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지 아래 보실까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하다 어디 가나 분사무소는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또 여기도 시험 문제입니다. 또 작년도에도 역시 이제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분사무소 자꾸 안 낸다고 했는데 나왔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서 자, 바로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합니다.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법인이 그러면 형체가 없잖아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근데 등록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문장 나왔습니다. 등록하여야 한다 해놓고 어디 틀렸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끝에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 한번 꼭 밑줄에 넣으시고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X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는 도장 등록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된 사무소 도장을 그대로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예 기계로 파니까 똑같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사무소 10개, 그럼 주된 사무소 10개 파다가 10개를 다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편할 것 같으면 따로 두고 쓸 수가 있다. 거기 박스 한번 잘 볼까요? 자, 먼저 자, 법인이 먼저 나왔는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 그리고 법인의 인장이다. 대표자가 아니다. 여기도 박스에다가 대표자 X라고 자꾸 좀 써보셔야 됩니다. 넣고만 쪼려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분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 가능이란 소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인장 등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리고 거기 등록관청에다가 주사무소를 우리는 꼭 써놓으실까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그럼 어디도 분사무소도 어디다가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 저 서류가 거기가 있으니까 이전도 주.
인장도 주. 다음번에 바로 배울 휴업도 주된 사무소. 다 주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하고 부칙. 자, 중개는 이제 부칙 이러니까. 그리고 소속 보실까요? 여기는 크기가 있어 보입니다. 성명이 어떻게 나타나. 하다 도장파면 나타나니까 도장파와 고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성명이 나타난 인장인데 가로 세로의 크기가 모양은 낫다니까 뭐 세모인데 뭐 안 따지긴 할 건데 일단 보이 대부분 동그란 모양이고 얼마? 7mm에서 30mm를 맞추라는 겁니다. 너무 적어도 쓰레기통이 들어가고 너무 커도 쓰레기통이 들어가고 입니다. 요 크기를 맞춰와라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이상 이하니까 7도 들어가고 30도 들어가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등록 방법에다가 여기도 자, 등록이라고, 용어는 등록인데 신고서라고 또 서식은 신고서라고 합니다. 서식. 그 다음 이제 자, 기업본에서 자, 등록 신청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우리 소속은 자, 여기 이제 고용신고할 때도 할 수 있고, 입니다. 자, 중개 보조는 이제 아예 빼버리고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만 바로 고용신고할 때 할 수 있다. 뭐 중개 보조는 등록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입니다. 법인은 바로 인감증명서 제출. 자, 등록을 먼저 등기소에다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면. 자, 이렇게 법인은 인감증명서 떼다가 냅니다. 신고서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 떼면, 떼서 내면 알았다고 요건 등기소에다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이거 네 번째 인장 변경.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바꿀 때는 며칠 만에. 그리고 여기다 괜히 또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바꿀 때 여기다 열을 그러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속 공인주사는 변경된 날로부터 그리고 며칠 있느냐고요? 7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지체 없이나 열을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여기다 열흘이라고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이전이냐고 그럴 겁니다. 이전. 아니라 여기는 7일 이내에 도장 파는데 일주일이면 대체 뭐하러 또 열을 주냐고 여기는 열심히 생각할 거 없다. 열을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소 문 닫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근데 뭐 한다고요? 또 여기도 크기 맞춰오라고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신고한다. 거기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그리고 신고 이건 다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등록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7mm. 그리고 30mm를 맞춰오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자대고 크기 재고 있습니다. 크기가 이상하면 저기 쓰레기통에 또 집어넣을 거예요. 바꾼 것도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등록에다가 밑줄 한번 꺼내셔야 됩니다. 7일 그리고 등록. 거긴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 딱 두 군데.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장을 자꾸 안 내봤는데 고용신고만 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좀 이따 프린트물에도 나오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또 거기도 업무정지단체제를 가겠다는 겁니다. 네, 뭐 여기 뭐 사용해서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뭐 여기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사용해야 된다. 뭐 내용 뭐 읽어볼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예 안 되니까 그냥 사용할 의무가 있다만 중개보존 빼놓고 개업하고 소속은 인장을 사용 반드시 하라고 막도장 쓰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때릴 거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제재 보실까요? 정말 제재가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인 그리고 소인 그랬었습니다. 제재도 꼭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근데 바꾸는데 또 변경 등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두 번째 줄에 업무정지에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과태료 X. 이전이나 과태료, 개시나 과태료, 좀 이따 배우 휴업이나 과태료. 여기는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3개월 동안 문 닫고 손가락 쪽쪽 빨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재가 세다는 겁니다. 나 도장 등록 제대로 하세요. 문 닫고 놀고 싶지 않으면 기원하셔야 됩니다. 별표가 3개월이니까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근데 때로는 임자가 다릅니다. 시도지사 여기는 자격증 준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니까 약간 다릅니다. 우리 세종시만 그냥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는 바로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바꿨는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뭐라고요? 자격 정지. 그래서 세 번째 줄 앞쪽에 바로 이제 중간 정도에 자격정지 밑줄을 넣으실까요?
자, 우리 사장님은 업무정지, 하다 정지 먹고 쫓겨난 거 똑같습니다. 3개월도 똑같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둘 다 과태료 아니다. 기억하시랍니다. 제재가 세다. 그 다음 이제 28일 때 문제가 정말 괜찮았고요. 인장두동. 인장두동은 거의 그냥 쉽게만 간단하게 답을 알려주는데, 이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장두동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우리 기출문제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4월 달에 하지만, 일단 요 기출문제 잘 풀어보면 거의 뭐가 나온다. 그리고 좋은 문제 한두 개만 잘 풀어보면요. 그 안에서 거의 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면요. 기억도 안 나요. 두 번째 풀어봐도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보면 새롭고 세 번째 보면 신선하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아주 새롭고 신선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아주 난리가 나니까 그 단계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대회고 네 번째 대회면 이제 머리도 염치가 있으니까 들어가고 하면서 괜찮습니다. 자꾸 좀 참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정말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다가 벼락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아주 차근차근 쌓여야 됩니다. 요 공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할 때도 기억이 계속 남아야지 한꺼번에 홀라당 다 까먹으면 이제 실무하시면 아예 전혀 못합니다. 아, 입이 안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손님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정말 내가 실무 못하겠다 이러다가 심장 떨려서 죽겠다 해갖고 이제 중개사무소 절대 못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옳은 건데 일본 어딘지 보실까요? 소속 공인 중에서 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너무 이상하죠. 수행하더라도 인장을 그 뭐 자격정지할 때 소인들은 뭐래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건 그냥 답을 알려주는 거죠. 옳은 걸 찾아봐라. 답이 아니다 합니다. 등록해야 된다. 등록 안 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안 하면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답니다. 정지 먹으면 3개월 동안 사무소 얼씬도 못합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정지 먹고 중개업하면 이제 자격 취소 당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그럼 여기다 열을 그려야 되니까 7일, 맞죠? 7일 이내에. 그리고 그 변경된 인장을 자꾸 틀리겠는데 안 틀리네. 인장을 등록한 자에 등록. 맞잖아요. 7일도 맞고 등록도 맞고.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에, 근데 여긴 개업이니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제주도 맞았죠. 7일도 맞았고 등록도 맞았고 아주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개업의 업무정지 얻어맞는다는 것도 맞고.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럼 이제 3번부터는 왜 틀렸을까요?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잘 나왔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답이 여기 있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기는 그죠? 바로 여기 이제 법인의 인장, 그죠?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여기도 법인인 개업은 법인의 인장. 우리 막 분사무소처럼 얘기하고 분사무소도 그 인장 이어야 한다. 그러진 않다는 겁니다. 요 세 번째 문장 그냥 어디 수수발 문장 자체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IX 그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고 해서 막 섞어놨다는 겁니다. 3번이 아주 제일 문장 이상해. 종료시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근데 가름할 수도 없대요. 가름할 수 있다 없다? 가름? 가름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소에다 먼저 등록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떼다가 저기 시공고체에다 내는 게 요 내는 게 가름이 대신한다는 소리입니다. 가름한다. 가름한다. 오려. 가름할 수 없다가 또 이상한 소리 내깁니다. 저런 문장 거의 안 내봤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또 여기도 할 수 없대요.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과 우리 아주 태평양이라고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다고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그냥 너무 문장이 그냥 가름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좀 편하게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2번, 3번만 약간 애매했었지 나머지는 아주 편하게 1번도 아주 편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중에서 좀 헷갈렸는데 2번이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용어는 등록인데 이렇게 소식은 또 신고서라고 해놨습니다. 신고서. 그래서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인장 변경, 신고서.
그리고 우리 개업도 같이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인장 등록할 때 종업원도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인은 누군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인장 등록 신고서에 없는 거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또 분명히 최근에 또 그렇게 내볼 수 또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업이 누구라고, 중개사무소 어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등록 변경 여기는 사유, 자세한 사유가 아니라 무슨 이유로 거기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만 좀 하라는 겁니다. 여긴 사유가 있네 보셔야 됩니다. 사유가 좀 다르니까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받아라. 그 다음에 첨부서류가 등록증 꼭 원본이 필요합니다. 중간 아래쪽에다가 우리 등록한 장을 거기다 꽝 날이 나니까 그것도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나니까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사본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벽에 걸려 있을 건데 액자는 좀 떼이고 액자까지 싸들고 가지 마시고 거기다 도장 못 찍어요. 그입니다. 여기 이제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처리 기간 언제래요? 즉시. 처리 기간 7일 아니라 여기는 언제? 즉시. 즉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1페이지 휴업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휴업은 한번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한번 자,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이제 휴업. 자, 휴업 딱 4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또 최근에 다음 중에서 신고할 것은 딱 4개가 모두 그냥 답이었습니다. 휴업, 그 다음에 폐업신고. 그러니까 영업을 잠시만 안 하겠다, 휴업신고. 그리고 영업을 아예 그냥 때려치울래요 해가지고 아예 안 하겠다. 조금 약한 게 휴업이고 아주 센 게 좀 폐업계입니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폐업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간판을 뜯어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자꾸 시험 문제 냈었고요. 자, 휴업 때 간판 뜯어낼까요? 폐업 때 간판 뜯어낼까요? 휴업 때는 간판 뜯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업 때 사무소 없애면요, 개업이 왜 사무소 없냐? 등록취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나가도 휴업할 때, 야, 휴업 뭐 3개월 이상 안 할 건데, 뭐 3개월 넘어서도 안 할 건데 잠시 쉰다고 하더라도 사무소는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손대기만 해봐봐. 오히려 등록취소에서 나중에 중개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업. 근데 폐업은 간판 뜯어내라는 겁니다. 아까 사무소 옮겨갔다 간판 뜯어내라고 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폐업은 영업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잖아. 간판 뜯어내라는 겁니다. 지체 없이 안 하면 사람 부를 거야. 돈 내게 할 거야. 아주 치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좀 바꿔주세요. 옛날에 연장 그랬는데 지금은 변경. 기간 바꾼다고 해서 변경 신고. 그리고 저 업무 다시 할래요. 요게 이제 재개. 여기서 이제 재개 신고. 근데 등록증을 지금 빼앗겼으니까 등록증을 찾아다가 벽에다가 다시 거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어쩌라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쭉 한번 이제 한번 기간을 보시면요. 왜냐면 뭐 2개월 갖고 자꾸 2개월이면 신고한다. 왜 틀렸게? 이런 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개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알아서 그냥 휴업해. 그리고 이제 2월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3개월은 아직 안 내봤습니다. 3개월 애매한데, 3개월도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3개월 이내는, 이렇게 3월 이내에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게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3개월 이내인데 신고하냐고. 얼마라고요? 3개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것들은 오지도 말고 서로 귀찮으니까 신고 안 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휴업 신고는 얼마를 넘어가라고요? 3월. 근데 3개월 이상도 아닙니다. 3개월 뭐라고요? 초과. 그러니까 3개월까지 신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개월 넘어가야 이제 거기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기간이 있을 건데 얼마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3월. 그리고 3월을. 그리고 초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바꾼 거지. 옛날에는 여기는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3개월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초과했을 때 뭐해라? 신고해라. 자, 두 번째가 서류가 이제 필요합니다. 서류. 자, 서류가 필요한데,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신고서에다가, 자, 신고서 써서 내고,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잠시 쉬는데 뭐를 떼서 가야 된다고요? 등록증. 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는데도 정말 두 번째, 괜히 또 등록증 안 빼왔으면요, 휴업을 해놓고도 영업하니까 하여튼 의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록증. 그러면 분사무소는 뭐가 필요하대요? 신고필증. 여기는 신고필증을 첨부를 해야지. 여기는 신고필증 첨부해야지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아주 쉽게 신고서만 제출하면 휴업신고할 수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벽에 걸려있는 바로 등록증 첨부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발 액자 좀 떼고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간판 뜯어내면 안 된다. 제재.
제재가 뭘까요? 근데 제재다 업무정지 그러면 쉬려고 했는데 쉬래 그럼 아주 경산한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100만원 약과 하더라고요. 근데 요놈이 아까 봤습니다. 요놈이 저렇게 별표가 제일 싸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00만원 이하인데 근데 여기는 우리 시험 문제가 안 틀리고 별표 얼마다. 요건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가 한 두 번 정도는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별표 얼마라고요? 별대표. 저기 260페이지 있다고 요거 봤었습니다. 별표입니다. 요거 하지 말고 제발 좀 요거 말고 별표. 별표 얼마라고요? 20만원. 별표 20만원입니다. 별도표가 있는데 20만원. 그러니까 휴업이 제일 싸다는 겁니다. 괜히 또 왜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옥상에 끌려갑니다. 바로 이제 20만원. 그냥 그렇게 그냥 휴업이 제일 그래도 약하다. 그래서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명칭이나 세고 등록증 반납이 세고 나머지는 휴업 빼고 다 30. 기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 3개월 넘어서 이제 한 4월, 4월 정도 휴업을 하려고 신고를 해놨는데 기간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나 더 쉬고 해서 이제 여기는 5월로.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이제 6월, 이렇게 6월. 6월은 넘어갈 수 없는데 기간 좀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가 무슨 신고? 변경. 자, 이런 식으로 기간 좀 변경해달라고 신고하는 게 바로 변경신고. 근데 우리 변경신고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등록증 이미 빼앗겼는데 여기다 무슨 등록증을 첨부한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업신고에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전자문서 자주 냅니다. 여기는 등록증 싸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업신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인터넷으로 신고한 거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등록증 갖다 내놨죠. 여기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할 때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신고서를 써서 내서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저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아예 시군구청 안 가고 안 가고 그러면 아주 서로서로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제재 똑같습니다. 100만 원이야 뭐고 과태료고 뭐 요거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별표가 얼마다? 꼭 별표 생각해보시라. 별표. 별표가 이제 20. 여기도 이제 20만 원인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내봤습니다. 별표가 20만 원이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쉬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업무 시작할래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 정도로 이제 1개월 정도 더 연장해놨는데 그냥 한 열흘 만에 다시 영업할래요? 그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여기까지 신고해놨다고 계속 쉬어야 되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쉬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쉬려고 했는데 그냥 중개업할래요? 그러면 당장 그냥 아이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면 당장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3개월 꼭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게 저 영업 다시 할래요. 그러면 등록증 빼앗겼으니까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합니다. 재개신고입니다. 재개신고인데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신고가 신고가 이제 첫 번째 반드시 가기는 가야 됩니다.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신고서를 써서 내는 것도 되는데 근데 전자문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꼭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문서 돼요.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 낼 때 가지고 가서 낼 때가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등록증을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저 갈 테니까 등록증 빨랑 내놓으세요. 세종시장님 하면은 등록증 꺼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고요? 전자문서가 돼요. 요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두 개는 되고 저기 휴업하고 폐업이 안 되고 여기 이제 폐업 좀 이따 쓸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거 많이 냈었는데 최근은 거의 안 내고요. 등록증을 어떻게 할까요? 게이 또 여기다 등록증 교부 아닙니다. 뭐 새로 무슨 교부요? 재교부는 되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다시 수수료 내고 재교 받는데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반환. 요건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증을 고스란히 그냥 찾아온다는 겁니다. 빼앗겼다가 그리고 찾아오라고. 그래야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업 재개하겠다고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이거 간단합니다. 세 번째 또 제재가 여기도 뭐다? 제재는 100만 원이야의 과태료 게을러서.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제재가 다 똑같지 뭐 하나는 업무정지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저 영업 아예 안 할래요. 무슨 신고라고요? 폐업. 아예 그냥 때려치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시 뭐 찾아오고 그런 거 없어 그럽니다. 아예 영업을 안 할래요 라고 기한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신고인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여기는 신고서를 써서 내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도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등록증을, 여기는 아예 재활용 못하게 등록증을, 분사무소 같은 이제 신고필증이겠죠.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싸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폐업하고 하자 휴업은 전자문서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 둘 쪽 놔도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폐업, 이제 영업 때려치우죠. 그럼 뭐를 뜯어내야 될까요? 뭐 달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뭐예요? 바로 간판. 간판 철거. 간판을 반드시 뭐라고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지체 없이. 안 하면 사람 부르다가 돼지병 할 거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꼭 지체 없이 며칠 기간 줄 것 같네요. 아닙니다. 당장 뜯어내라고. 혼란 초래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안 하면 사람을 부르다가 돈 깨지게 할 거야.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으로 치사하게 사람이나 부르다가 간판을 대신 뜯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재가 뭐라고 똑같습니다.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도 별표가 얼마라고요? 별표가 이제 여기도 20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시험 문제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을 보통 이제 초과할 수 없는데 만약에 6월을 초과는, 요건 예외적으로 초과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었을 때 질병, 꾀병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대학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여기도 취약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징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세 개만 딱 써놓고 등. 그래서 이제 세 개 만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6개월도 초과할 수 있는데 이거 예외에 원칙은 뭐 한다고요? 초과할 수 없다가, 초과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봐줄게. 6개월 넘어가도록 요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 정도 가야 되니까 대학 그러면 아다 전문대 2년이 됐건 4년이 됐건 갔다 와게입니다. 군대 갔다 와게입니다. 총 들고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편하게 갔다 오라고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야, 여기서 이제 101페이지 작년도 문제는 501페이지에 18번째 박스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좀 괜찮았고 우리 난이도가 작년도에 우리 휴업은 상당히 좀 상급이었습니다. 아주 괜찮았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시면 꼭 한번 기출문제 한번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4월부터는 강의할 거고 자 그럼 이제 101페이지 한번 1번 보실까요? 휴업 그리고 폐업 신고하세요. 근데 몇 개월 넘어가라고요? 3월 그리고 초과지 이상이 아닙니다. 3개월 넘어갔을 때 그러면 3개월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3개월을 줘야 헷갈릴 건데 자꾸 2개월만 얘기를 하네. 뭐 2개월은 당연히 신고 안 하겠지입니다. 얼마? 3월도 신고 안 하고 3월 넘어갔을 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제기하고자 할 때는 다시 등록증 찾아와야 되겠네. 신고하세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휴업. 휴업기간 3개월 초과 했을 때는 신고. 그 다음 등록증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이제 통보 보실까요? 이렇게 휴업. 자, 등록관청에서 휴업이나 폐업 등을 신고받으면 어디다가 알려준다고요? 저기 공인중개사 옆에다 우리 단체한테입니다. 우리 단체한테 다음 달 언제까지입니까? 열흘. 작년도에 생소하게 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 협회에다가 통보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안 보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휴업기간 보실까요? 자, 휴업기간 얼마를 넘어갈 수 없다고요? 3개월은 넘어가는데 6개월도 초과할 수는 초과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예외입니다. 질병 등이 있으면 그때는 가능하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질병, 그 다음에 이병, 군대 끌려가네? 그러면 갔다 와. 그 다음에 취약, 하여튼 노인대학은 안 되고 취약도 가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개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밖에 꼭 저렇게 쓰기 귀찮으면 그 밖에 정말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가능합니다. 입증서를 가지고 와라. 그럴 겁니다. 저기 입양 같으면 여기서 이제 질병 같으면 요양 필요하면 진단서 가져와 계십니다. 입양 통지서 가져와 이러면서 요게 요구할 겁니다. 두 번째, 기간 좀 바꿔주세요. 자, 인터넷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기간만 바꾸는 거니까, 그입니다. 자,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로에, 첫 번째 저 끝에 가면 전자문서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전자문서 가장 많이 물어본다. 그리고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이미 빼앗겼는데 무슨 첨부? 그입니다. 그냥 신고서만 써서 내면 돼요. 가기 귀찮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돼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까요? 저 영업할래요. 저기 업을 빼버리고요. 제게 신고 다시 영업할래요. 제게 할래요. 이런 소리입니다. 요 인터넷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찾으러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갈 테니까 빨랑 등록증 내놓으세요. 신고필증 내놓으세요. 전자문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적을 때 전자문서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이제 포함하니까 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X. 그리고 등록증 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따끈따끈한 등록증 뭐 손이 되냐고 그입니다. 재교부는 더 이상한 소리고 그입니다. 그냥 고스란히 찾아와 빼앗겼다가 다시 업무할 테니까 내놓으세요. 라고 해서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등록증 뭐라고요? 반환. 자, 반환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교부 X, 재교부 X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어째 답이 없대 그러면 또 장난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제재. 근데 만약에 6개월, 642기에서 볼 겁니다. 6개월을 초과하도록 영업을 계속 안 하네. 그러면 등록증을 써먹을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준다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상대적입니다. 자,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대신에 근데 업무정지 때리면 6개월 얻어맞습니다. 안 깎아줘. 3개월로는 절대 안 깎아줄 거니까 3년 놀게 하려고 했다가 6개월이면 되잖아. 그입니다. 바로 별표로 6개월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개월 넘어가도록 6개월 안에서 무단으로 휴업했다. 그럼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같아요. 거기다 이제 별표 해놓고 얼마라고요? 연놈이 20. 별표 20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봤다는 겁니다. 두 번 정도 나와봤어요. 별표 20. 별도의 표기입니다. 별도의 표가 있는데 260페이지에 별도의 표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입니다. 표를 만들어놓고 20대를 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것도 28일 때 문제인데, 28일 때 문제 너무 쉬웠고요. 그러니까 꼭 쉽게 내면, 다음번에는 어려워 해갖고, 작년도 휴업에는 또 최고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올해는 더 편할 것 같고, 그입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가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사유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정말 모두 고르라면, 모두 다 골라도 괜찮습니다. 모두 고르면 뭐냐고. 자, 먼저 첫 번째, 질병 요양을 위해서 6개월을 초과한 휴업도 신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일단 어차피 3개월 아닌데 3개월 넘어서 6개월 아닌데 넘어가도 신고는 해야지 아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억도 들어가고 자, 두 번째 휴업한 기간을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4개월 쉬려고 했다가 1개월 더 필요해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변경 신고 여기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폐업 뭐 분사무소가 될건 주된 사무소가 될건 폐업도 신고한다 안한다 한다 하나 더할게 있다 간판을 어찌해야 돼 뜯어내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불러 돈이 엄청 깨져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에 휴업한 중개업을 뭐한다 재개 그냥 너무 편했죠. 휴업도 변경도 폐업도 재개도 신고하더라. 뭐 이거 뭐 그냥 모르는 사람 전혀 없었을 거고 답은 몇 번? 5번. 괜히 또 설마 하면서 나 3번 4번 눈길 가면 안 됩니다.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한번 생각 더 해보라고. 세월 다 가는데 그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식에도 다 있었잖아요. 네 개라고 그입니다. 휴업이면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분사무소면 두 번째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고 폐어 때려치울래 다시 영업할래요? 재개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요 네 개를 서식도 정말 동일하다는 겁니다. 처리기간도 언제고요? 즉시 거기 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있다 없다 뭐 수수료 뭘 받겠어요? 없다 라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휴업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분사무소 한번 나오면서 저것들이 아주 맞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종별은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 명칭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 거기다 기간을 좀 쓰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며칠 뭐 3개월 그 다음에 열흘 20일 그러면 거기다 쓰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그러면 원래는 언제고 변경은 언제고 변경은 조금 까탈스럽죠.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일 신고인 누구고 세종시장님 받아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총알같이 갖고 즉시 바로 처리가 될 거예요. 접수되자마자 검토하고 결제 나하고 그 다음에 완료. 그러니까 여기 완료가 즉시 완료된답니다. 기다려봐. 그러면 안 기다려도 돼.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단원 정리 문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꼭 여기서 좀 애매하고 좀 틀릴 만한 것들은 꼭 한번 봐주시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금쟁이. 자, 금쟁이가 이제 바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바로 여기도 107페이지에 금지행위.
그리고 야, 우리 이제 A형 전번에 이제 20번에 나와 있고 502페이지에 작년도에 문제가 나와 있고 항상 이렇게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럼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박스 33조. 33조에 하지 말아라 몇 개 금쟁이. 그러니까 우리 행운의 숫자가 7개인데 우리한테는 불행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7개 얻어맞아. 그리고 1번, 2번, 3번까지가 몇 학년이고요? 1학년 유바. 네, 형벌만 갖고도 정말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제 5번, 6번, 7번 연놈 3개가 뭐라고요? 요거는 3학년.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매매입니다.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거기 매매에다가 꼭동그라미 할까요? 계속 사고 팔고 밥 먹듯이 업으로 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파는 사람이라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정말 매매할 거예요. 1학년 일반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되면 한 번 샀다고 문제 사는 건 안 삼고 내 집 사는 건 괜찮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기 의뢰인한테 직접 사면 그거는 3학년 3반으로 걸리니까 옆집을 통해서 욕심나는 물건이 있으면 꼭 옆집을 통해서 거래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괜찮아.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2번. 이놈이 이제 죄를 안 내는 문장인데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근데 의뢰받거나 합니다. 의뢰받아서 거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용. 4명 이용해보라고 합니다. 그 무등록하고 친구 먹으면 걔 또 애들한테는 친구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더니 자기는 이상한 무등록하고 친구 돼갖고 형님 아우하면 이제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를 볼까요? 구조. 그게 이제 등록인데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안 한 사람 꽤나 있다고 했어요.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무등록인데 그 사실을 뭐 하면서요? 알면. 거기 알면에다가 꼭동그라미를 가요. 알면 딱 중간 정도 나옵니다. 모르면 괜찮고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중기 의뢰 받거나 정말 거래 안 해도 뭐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바로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저 거래 안 했는데요 라고 판사님한테 아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의뢰 받거나 그리고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막 명의를 주고받고 아주 신났습니다. 무등록하고 협조하거나 무등록하고 친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실무할 때 제일 많습니다. 막 중개부수를 막 초과해서 받고, 거짓말이 갖고 속이긴 하고, 교도소 보낼 거요. 요 4번까지가 바로 1학년 위반입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아주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무조건 받지 말어. 중개보수나 실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초과. 초과에다가 꼭동그랄까요? 초과여 금품을 받았을 때. 저기 사례비니까 내가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야, 고맙다고 80만 원 외에 10만 원 그리고 무슨 생활용품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거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골프 회원권 그런 것도 받으면 교도소 보낸대요. 게입니다. 아주 골프 연습 교도소 가서 열심히 해라 하면서 아주 골프채 집어넣어줄지 모릅니다. 초과해서 금품 받으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안 살 것 같으니까 엉뚱한 소리 맞겠다 하는 겁니다. 개발도 안 되는 땅을 개발돼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볼까요? 네 번째,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웬만한 거 다 중요상입니다. 중요상에 관하여,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그 밖에, 자, 거짓된 언행,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 그리고 그 밖에, 하여튼 무슨 방법이 됐건 간에 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방법으로 중개를 뭘 거쳐놨다고요? 판단. 판단에다가 동그라미 넣을까요? 1학년 일반은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게 꼭 보여야 됩니다.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네. 그러면 1학년 일반 교도소 간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놓고 1학년 일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부터는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돼. 그리고 부동산의 분양이나 여기다가 금지되지 않는 또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금지되지 않는 건 괜찮은데 금지된 거입니다. 여기 문장도 살짝씩 막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관련 없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증서. 증서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여기는 중개만 했는데도 내가 안 샀는데도 증서다 보니까 몇 학년이라고요? 그것도 3학년입니다. 3학년. 그리고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청약 저축 이런 것들을 막 사고 파는 것을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을 무가 건물 확인서 같은 것을 사고 파는 것을 돕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3학년 3반으로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여긴 첫 번째 저 그때 증서. 증서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투기 조장한다는 증서.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증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중개우려인가? 중개우려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중거리 내가 팔게 그러니까 내가 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게 그러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이거 손에 입힌다고. 손에 입히건 안 입히건 무조건 직접 거래는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거기는 직접에다가 동그라미 쓸까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몽땅입니다. 일방은 괜찮다고 있습니다. 쌍방을 다 모였다고요? 대리하면은. 여기도 3학년 3반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왔었다. 여섯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개업 공인사를 통하면 문제가 되겠냐고. 안 돼요. 그리고 일반만 대리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쌍방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직접 쌍방. 거기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놈이 일곱 번째입니다. 투기나 탈세 조장.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탈세 등.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벌써 나왔잖아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지네들이 세금 못 받으니까 뚜껑 열려 합니다.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등기를 이렇게 자꾸 안 하게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국가가 못 받잖아. 그러면 아주 사망산발에 확 보낼 거예요. 부동산을. 그입니다. 옆에 볼까요?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여기도 이제 바꿨습니다. 권리의 변동이 제한되지 않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제한된 거, 제한되지 않는 건 괜찮고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조장한다고요? 투기. 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쓸까? 투기. 자, 앞에 뭐 탈세도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 문정부가 정말 투기를 때려잡는다고 우리 세종시는 세 개를 다 지정에다가 조정지역에다가 투기과열에다가 투기지역에다가 서울도 중간중간에 투기지역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세 개를 다 묶어놨습니다. 아주 손발 다 절단시켜놨습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우리 세종시를 막 투기 대상으로 삼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증서를, 여섯 번째 직접 쌍방,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투기. 그럼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그냥 무거운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무등록하고 거짓을 포함시켜서 다섯 개는 3학년 3반이라는 겁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좀, 자, 힘드니까 이제 요거 뒤에 쭉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뒤쪽에 거래 계약서, 이런 쪽도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봐야 되고, 확인 설명 쭉 나오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지금 계속 뭐 시험 문제가 아주 제일 많이 나온 쪽만 계속 가니까 한번 뭐가 나오는지 쭉 한번 보고 이제 좀 이따가 프린트물, 이제 요거 이제 풀어볼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니까 한번 OX, 나 틀려도 괜찮으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좀 보이는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